드디어 수술할 전에 많이 긴장되죠. 긴장될 수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. 저번에 조직 검사까지 잘 됐고 아마 수술을 마치고 나면은 강력한 두뇌를 갖게 될 거예요. 자, 그래서 뇌를 여기서 이렇게 말이죠.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잘라내고 절개를 할 거예요. 절개도 이게 신기술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. 그래서 잘라낸 다음에 새로운 이 선생님이 개발한 새로운 뇌를 또 여기다 넣을 겁니다. 피가 나올 수 있으니까 피가 안 나오게 응고될 수 있는 처방부터 해드릴게요.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요. 수학, 그리고 영어, 논리. 뇌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. 걱정하지 말아요. 아유, 왜 이렇게 떨고 있어요? 걱정하지 말라니까. 통증이 없을 거예요. 수술 중에 말해도 돼요. 뭐가 궁금해요? 이 수술을 받고 나면은 직장에서도 적응을 잘하냐고 그 부분을
직장 생활도 적응을 잘하고 아마 승진도 빠를 거고. 하지만 이건 비밀이에요. 특별하게 선택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. 내 상태가 여기가 지금 보면은 여기가 지금 아주 노화가 됐죠. 여기 보시 여기도 봐도 노화가 됐고 그렇죠. 이런 부분들이 기억력이라든가 창의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없애고 있어요. 간질간질거려요. 시작은 여기서부터 된 것 같아요. 그쵸? 지금 뇌 자체를 건조시키는 주범인 거예요.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들은 뇌가 자꾸 갈수록 퇴화가 되고 있어요. 스마트폰이다, 뭐 컴퓨터다, IT 계절로 IT 시대가 자꾸 오면서 이 수술을 받고 나면은 전화번호 연락처 같은 경우도 최소 3만 개까지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. 안에도 바이러스가 있군요. 이런 엄청난 바이러스가 이 녀석이 진원지였던 것 같아요. 자, 이제 마무리 작업하고 교체될 뇌 이름은 참깨
이렇게 진라면 아 넘버 357번 이 뇌를 장착을 할 거예요. 매물칩이 아까 엄청나게 많이 들었다 그랬죠. 아주 복잡해요. 건들면 안 돼요. 회로 하나만 잘못돼도 전체적으로 이상해지니까 아무리 먹고 싶더라도 뇌를 꺼내서 드신다든가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. 자, 장착을 해볼게요. 이쪽에 조금 요쪽이 공부에 관련된 데고 직장 승진 여기는 모든 기억력을 관할하는 곳이고요. 그리고 여기는 추억을 공유하는 곳이고 그 외에는 하나의 그 컴퓨터로 보면은 폴더라고 생각하면 돼요. 알죠? 컴퓨터의 폴더. 이 폴더별로 이렇게 다 돼 있어요. 아주 잘 된 것 같아요. 그죠? 는 우리 뇌를 장착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 뇌상충부에도 많이 바이러스가 침투를 했군요. 좀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자 이제 뇌를 맞춰봅시다. 이제 맞는 느낌이군요. 올려야 되는데 그리고 상처가 더 나지 않아야 되니까 아마 이제 뇌가 활성화되는 시간은 대략 7시간 후부터 정상적으로 활동이 될 거니까 지금 억지로 막 왜 안 될까 이런 생각 서두르면 안 됩니다. 한동안 이 붕대를 풀면 안 됩니다.
나머지는 이 선생님이 먹어도 되겠죠? 세계적으로 아주 훌륭한 일을 많이 하길 바랄게요. 자, 우린 또 다음 환자를 만나러 가야 되거든. 그럼 안녕.